서울 도심의 야외 주차장입니다. 차량 안에 선글라스를 놓아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뭐 조수석에 던져 놓는다든지 아니면 대시보드 위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꽂아 위에다 꽂아 놓거나. 2시간 정도 야외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60도 안팎. 직사광선이 강한 날에는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의 선글라스 제품 18개를 섭씨 85도에서 실험해봤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15개 제품이 태가 뒤틀리거나 렌즈와 태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렌즈 코팅이 쩍쩍 갈라지는 제품까지 있습니다. 렌즈 표면의 강도도 천차만별이어서 일부 제품은 비교적 연한 재질의 연필심에도 긁힘이 발생했습니다. 바닥과 모래나 흙이 묻은 채로 센 힘을 가해 닦으면 렌즈 강도와 상관없이 흠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렌즈 표면의 변형이나 상처는 사물을 뿌옇게 보이기에 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선미하게 보려고 무의식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눈이 피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선글라스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야외 활동을 하고 난 뒤에는 렌즈를 물과 중성 세제로 씻은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되도록 렌즈 표면을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